예, 안녕하세요. 크리스입니다. 오늘은요, 동영상 강의가 카페에 어디 있는지 잘못 찾는 분들이 좀 계세요, 예상외로. 그래서 동영상 강의의 위치야 어디에 있는지 좀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드리려고 이 비디오 클립을 찍고 있습니다. 우선요, 여기 카페 왼쪽 카페 화면에서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동영상 강의라고 모아져 있고요. 첫 번째 한영법 EFK라는 이제 요게 들어가시면 대다수의 기본 영문법에 관한 내용들이 온라인 인강 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. 두 번째 요가는요. 한영법 우수 회원 자료 방입니다. 그래서 똑같은 한영법이지만 어떻습니까? 조금 더 어렵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이 공개되지 않은 그런 자료들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활동하셔서 우수 회원 이 되셔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세 번째는 뭡니까? D&M 수능 강의입니다. 여기서는 어떻습니까? 매월 열리는 연합모의고사를 위주로 연합모의고사 문제들, 각 문제들에 관한 각 문제별 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왼쪽에 영어 잘하는 법에 관한 부분은요. 이건 뭐냐면요. 기본적으로 제 강의는 어떻습니까? 여러분들. 딴소리, 잡소리, 그리고 자랑 뭐 이런 게 많이 없죠.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찍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지만 이제 영어 학습을 하다 보면 분명히 수업 외적인 요소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혹은 영어 학습에 있어서 필요한 약간의 잡소리가 필요한 것도 분명히 사실이에요. 그래서 그런 잡소리들은 아예 없을 순 없으니까 어떻습니까? 이렇게 영어 잘하는 법 요기 이 메뉴에 따로 모아뒀습니다. 그래서 머리를 놓치실 겸 그리고 나는 뭐 영어 자체 학습보다도 영어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런 모티베이션 자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메뉴를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예, 그래서 간략하게 동영상 강의에 관한 부분이 설명이 됐고요. 추가적으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또제 여기 동영상 강의에 리플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드리고요. 항상 언제나 궁금한 사항들은 제 카페에서 질문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